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계절의 소리입니다. 언제 봄이 왔나 싶었는데요. 그간 빠르게 전해오는 꽃 소식에 묻혀 있다 보니 어느새 문 앞에 5월이 서 있네요. 시간이 참 빠릅니다. 오늘 영상은 소리 없이 지나가는 봄처럼 피었는지조차도 모른 채 무심히 지나가는 보기 드문 머잇꽃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내가 간간이 다니던 산책로 중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 아파트 울타리 안에서 나와 마주친 머잇꽃. 3월 중순 무렵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본듯 만듯 알듯 말듯한 우주 행성 같은 이상한 물체들이 곳곳에 착륙을 하고 있지 뭔가. 동네 어느 마트의 아이스크림 콘 같은 이 행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구로 내려왔을까?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지구에 착륙한 행성들을 가만히 보노라니 내 눈엔 발로 뻥뻥 차는 축구공처럼 보인다. 오각형과 육각형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축구공을 보는 듯 금방이라도 축구 경기가 벌어질 것만 같다. 아니다. 머잇꽃 운동장엔 벌써 두 팀으로 나눈 축구 경기가 이미 시작되었나 보다.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운동장엔 벌써 우염 먼지를 일으키며 선수들이 바쁘기만 하다. 머잇꽃 축구 관람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툭 치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. 뒤돌아보니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이다. 내가 반갑게 인사하며 앞쪽을 가리키며 머잇꽃을 찍고 있다고 했더니 두리번 어리둥절하던 사장님은 내가 알기론 머잇꽃은 안 피던데요? 라며 머잇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며 단 한 번도 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. 마치 단연코 머잇꽃은 없다라고 나에게 쐐기를 박을 찰나 나는 앞쪽을 보라며 저기 하얗게 피어올린 꽃대가 바로 머잇꽃이에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시길래 나중에 시간되면 머잇꽃 한번 검색해보세요.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조용조용 끄덕이며 알았다며 자리를 뜨는 사장님. 요즘 나도 뒤늦게 머잇꽃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공부 중인데 그 어느 꽃보다 공부하기가 몹시 난해한 그간 관심밖이었던 머잇꽃. 이른 봄 언덕 아래 습한 곳이나 울타리를 비롯 논두렁 밭두렁가에 어김없이 봉긋하게 솟아나오는 머잇꽃.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영상 속의 꽃들은 거의 대부분 숯구르의 꽃들이다. 역시 지금 보이는 꽃도 숯구르의 꽃, 즉 숯꽃이다. 올 봄 이곳 아파트 단지 안 뒤뜰에서는 이처럼 숯꽃들만 만났다. 숯꽃은 빛에 따라 색이 다를 테지만 연노란 빛을 띠고 있다. 은은한 꽃빛깔을 보고 있으면 왜 이유식하는 아가들이 떠오를까? 그리고 이건 몇 해 전에 지인의 밭에서 만난 암꽃이다. 암꽃은 흰색에 가까운데 개미가 울빠느라 산매경이다. 머잇밭에 봄비가 내린다. 이유식을 먹는 아가들처럼 빗물을 흠뻑 마시고 있는 연초록 머잇들. 한 달 뒤 숯꽃은 사그라들고 머잇잎은 어느새 훌쩍 커졌다. 참고로 암구루는 꽃진 후 30cm 정도 더 자라며 6월쯤에 결실한단다.
파려 하진 않지만 송이송이 소복하게 피어나 온 들판을 공처럼 부를 것 같은, 아니 우주 행성 같은 머위꽃, 머위의 꽃말은 공평이란다.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며 끝으로 머위 싸움과 어설프지만 머위 수채화 한 점을 함께 올리오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